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아재까지만 가요. 개그도 못 가고. 하여튼 누가가 썼죠. 누가는요, 역사학자이면서 의사예요. 의사도 세밀한 것이 보죠. 역사학자도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근데 둘 다기 때문에 그 세밀한 거, 디테일한 걸 잘 다뤄요.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에 대부분이 유대인이 썼어요. 유대인이 헬라로 썼죠.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만큼은 헬라인이 헬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회화적이고 더 구체적이면서도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QT할 때 누가복음은 참 이렇게 많은 거 생각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쓰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설명할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소외받는 사람, 약한 사람, 약자들의 관심이 많아요. 여인에 대한 얘기도 많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많이 알고 있죠. 엘리사벳은 여기 처음 나와요.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요한복음 나오질 않아요. 누가는 그런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진짜 묵묵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묵묵히 남을 도와서 그 성질 더러운 바울을 끝까지 보필하고 따라다녔던 누가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는 존재예요. 이인자지만 아주 이름처럼 빛난 사람입니다. 누가는 루크라고 그러고 룩스이죠. 이 빌기 바 그 어떤 우리 형광등 밝게 할 때 룩스 할 때 그 룩스입니다. 그 누가가 오늘 숨겨진 것 같은 그리고 언더에서 나올 것 같은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남편 사가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너무나 갖기를 원했는데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 여인, 처녀예요. 달라요. 근데 다른 상황에서 같은 점이 있어요. 불가능한 점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을 한 사람은 준비하고 한 사람은 이룰 수 있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지만은 공통점이 많은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24절하고 26절에 보면은 그 후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이렇게 되죠. 24절에 나오는 그 후, 그 일이 쭉 일어난 배경들이 앞에 있겠죠. 근데 그 후 뭐가 나오냐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24절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된 건데 어떠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임신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에 쭉 한번 정보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7절 시작. 유대 헤롯 왕때 사가랴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아겔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 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사벳도 그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고 5절 말씀이고요. 6절에는 뭐냐면 둘 다 부부가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때 잘 지켰다. 둘 다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규율도 잘 지키고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부럽죠. 수협에 이렇게 부부가 앉으신 분 계시는데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신앙 좋게 참 쉽지 않아요. 꼭 그렇게 왼수 같은 이게 있는 거죠.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너무 신앙이죠.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막 칭송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아이고 자녀도 없어.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건요 죄 때문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없지?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벌받아서 그래.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고 도저히 다 가져도 소용없을 정도로 이 하나 갖고 너무나 낭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갖췄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다 완벽하게 다 갖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 상담 받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진짜 직분도 받고 어디 사역팀 리더도 되고 다 부부가 그러는데 자녀가 특별히 아들이 하루는 선포했대요.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떠나기로 작정했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차라리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보고서는 완벽하고 다 괜찮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도 계시고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전된 직장에 가살도 잘 도와주고 애들 데리고 잠도 잘 자고 깐나는게 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조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오지만은 계속 졸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과거의 제 얘기입니다. 아닌가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한쪽은 세상적으로는 괜찮은데 또 신앙적으로 안 좋은 뭔가 안 되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 삶을 사십니까? 저는 그래도 수혜에 오신 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자 신앙자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으려고 애쓰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런데 뭔가 세상에서 안 된 것 같은 자녀로 또는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안 된 것 같은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뭔가 부족한 거, 뭔가 안 되는 거, 그것이 어느 날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어느 날 반전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느 날 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이었고 주님의 말씀 다 지키고 한 사람,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이 사가랴가 어느 날 제사장으로 뽑혀요. 아, 이 시대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쭉 있는데 그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죠. 24그룹으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차례가 돼서 제사장으로 섬게 됐는데 그 제사장 역할이 막 다양하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물 채우는 사람, 뭐 장자 패는 사람, 뭐 소 잡는 사람, 다양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 피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제비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어느 날 보니까는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분향한다는 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분향할 때 밖에서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기도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절로 20절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밖에서 기도. 그러니까는 밖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대표해서 성전 안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을 피우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구석에 주의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깜짝이야, 놀랬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사가랴한테 얘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천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성전 안에 지성 들어가서 잘못 천사 만나거나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거든요. 두려웠던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하나 부족했던 거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으실까요? 왜 남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가끔 하니까는 예, 가끔 이렇게 와서 하니까는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얘가 웬일이야 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처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예,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얼바의 오늘교회 형제 동지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 네, 근데 자매들만 하면 형제들은 안 하고 자매들 하면 예,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남편들이, 아빠들이 기도하면요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들어주시는 거고 놀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 강사 같아요 제가. 하여튼 예,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예, 그 아버지가 산다는 게 바로 기도로 살아가는 거죠. 주의 성전에 올라가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어느 날이 있다는 거죠.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원하겠죠.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주어졌어요. 요한이라고. 그런데 못 믿어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시컷 기도하고 응답하면요, 기도한 사람 제일 못 믿어요. 다른 사람 믿는데.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 목사님이 자주 하실 말씀이 있어요. 눈 감으면 천국인데 눈 뜨면 지옥이다 그래요. 눈 뜨면 현실인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천국이에요. 다 될 것 같아요. 눈 뜨고 바라보면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아닌 거예요. 자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증거를 얘기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천사가 어이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 감히 믿지 못하겠다니. 그러니까 이름을 대요. 나 가브리엘이야.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나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그런 거예요. 나 비서실장의 특사야. 어이, 너무 어처구니없으니까 이름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증거? 좋아. 너 벙어리 될 거야. 깨친 거야. 예, 그냥 아들 낳겠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됐지. 괜히 뭐 못 믿겠다 쓰자 한마디 해갖고 매를 벌어. 남자들 꼭 매를 벌어요. 밀어내갖고. 예, 매를 버는 거죠. 벙어리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다까지. 그거 뭐예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최소한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10개월. 예, 한 1년 정도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예, 말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식보다 더 힘든 게 금언이라고. 그 피정이라고 그런 거 있죠? 카톨릭에서. 예, 3일 그 침묵 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건데요. 죽는 줄 알았대요. 차라리 금식하고 말지 3일 동안. 예. 말 못하는 건 힘든 거예요. 예. 말을 더듬어도 힘든데. 못하는 건 끔찍한 거죠. 제가 더듬어 봐서 알거든요. 네.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별명이 사박자였어요. 사박자. 네. 사박자가 뭔지 아세요? 네. 네? 한 템포는 한 박자죠. 네. 사박자는 네 템포예요. 그러니까 뒤로 네 번 적혀져야 돼요. 여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세 살 때 뇌성마비 걸렸어요. 뇌염 걸렸어요. 뇌염. 뇌염에서 살아났는데 그 후유증인지 몰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살 다섯 때까지. 앞집 할머니, 우리 종이 누나인데 그 이름까지 알아요. 종이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심각하게 세대 포기해. 예. 정박아. 정박아라고. 저보고 정박아라고 한 거예요. 예, 아무 그냥 포기해라. 말도 못하고 하는 짓도 보니까 이상하고. 제가 말을 더듬으니까요, 애들이 저를 안 놀아줘요. 따당해요.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가 우리 동네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벙어리가 있었어요. 말 못하는 애가. 둘이 단짝이에요.
별 말이 필요 없어요. 하고 하면 돼요. 이 벙어리들이요. 저도 이제 욱한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욱한 게 있어요. 말이 안 되니까는 한번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또 벙어리 놀고 하니까 더 못하고 막. 근데 한번 두려워 하다가 얘가 욱해갖고 자기 집에 있는 도끼 들고 날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놀 이제 자유 못 놀게 됐는데 하여튼 예. 사박자. 말 더듬으면서 교사했어요. 목사했어요. 제가 교사로 가서 첫 수업을 했는데요. 막 수업했어요. 여자 학교예요. 정신여고. 두근만 성근만 하고 막 교실에 갔어요. 교실 들어가면 막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막 아니요. 여자 교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네, 하여튼 수업했어요. 한 애가 분홍색 핑크빛 편지를 갖고 왔어요. 저한테. 내 인기가 딱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처음 받아온 편지입니다. 여학생한테. 뭐 엄청 노력했어요. 결혼하고 뭐 어떤 아직도 장모님은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게 많아요. 제가 얘기하면 아내한테 물어봐요.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많이 고쳐진 게 이 정도입니다. 예, 하여튼 말 더듬어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말을 못해요. 1년을 간 거예요. 못 믿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차라리 그 소식, 나의 그 단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 받은 거, 그거 만약에 벙어리 안 됐으면은 와서 막 떠벌렸을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들었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벙어리 되니까 말을 못해요. 또 하나, 사가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보상하면은 무조건 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전 훈련이 된 거예요. 하여튼 벙어리로 직무를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2주 정도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2주 정도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게 1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24절 다시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이때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4절의 그 후를 설명한 겁니다. 예,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 직무를 마쳤는데 직무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힘들어했던 자녀에 대한 예언을 들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빨리 벙어리 면하기 위해서 얼른 아내랑 잠자리 했겠죠. 그리고 잠자리를 한 결과 임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임신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다. 사가랴보다 엘리사벳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남편한테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지만은 하여튼 아들이 생겼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다섯 달 동안 왜 숨어 지냈을까요? 숨어 지냈다라는 표현이 실은 여기서 좀 숨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은둔 생활이에요. 뭐 이렇게 뭐 나이 들어서 임신해서 뭐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 뭐 배도 안 났을 텐데 그때는 확신은 모르겠지만 근데 웃는 생활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기쁨이에요. 아기를 갖춘 기쁨이 있어요. 그지만 이 기쁨을 다섯 때 막 떠벌리고 막 자기 자랑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임신하지 못했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감사함으로 거의 6개월을 사람들과 격리된 채 오직 아기의 그 태아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나 봅니다. 안다 생각합니다.
아기의 거룩함과 아리의 순결함, 아기를 위해서 한 거죠. 왜? 그 아기에 대한 예언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잠깐 두겠습니다. 좀 진한 글씨가 있죠? 진한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진한 글씨 중에서요? 어디에 여러분의 눈길이 확 닿나요? 예,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주께서, 2번 위대한, 3번 사람. 주께서, 아, 대단한 믿음. 아멘. 예, 저는 위대한만 들어왔는데. 예, 주께서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고 완전한 부부에게서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아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에서부터 사람들과 격리되어갖고 거룩과 순결로 모태 교육을 시킨 거죠.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어떤가요? 진짜 괜찮을까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이 아들이요,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또 다릅니다. 이 아이가요 태어나서 기쁨으로 태어났어요. 그 아빠가 예언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1장 68절 보겠습니다. 1장 6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또 71절도 볼까요? 아, 70절입니다. 70절. 70절 같이 볼까요? 예, 7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절 보면은 이 일은, 아, 70절 맞네요. 7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68절 71절에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뭐죠? 구원이라는 거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해요. 그 입에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고 드디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 더 이상 끝나고 이제는 구원의 때가 됐다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사가랴 입에서 터지는 거죠. 이 아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놀란 찬양이 있었고 기뻐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성장은 그렇지 못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요. 사람한테 외치는 소리. 지금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목회자로 생각한다면은 시내 중심과 아주 번화한 데가 아니고 저 변두리 시골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옷도 허름하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보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대로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개의 자식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욕을 맞게 돼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찔러버려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시대에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결국 31살쯤에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위대합니까? 성공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성공한 삶, 세상 보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양육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할 것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의 경우하고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경우에 여자가 또 있습니다.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26절도 24절과 마찬가지로 구호를 겁니다. 24절은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 이렇게 되고, 26절에서는 그 돌아간 후에 임신하게 되고 임신한 지 6개월 지난 후에 이렇게 된 거죠. 6개월 지난 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사가랴에게 갔던 가브리엘이 똑같이 마리아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정보를 보면요, 나이는 12살에서 13살 정도예요. 그 시대에 그 정도에서 보통 약혼합니다. 약혼하고 1년 있다가 이제 결혼하죠. 보통 이제 개혁개정에는 정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혼 약혼 똑같은 이제 정하고 정혼 후에 1년 뒤에 사는 곳은 달동네고요. 다윗 가문이에요. 약혼 하고 있었고요.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녀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했을 때 그 은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은혜라고 할 때 헬라어로 많이 쓰죠. 카리스라고. 예, 우리고 그 우리 그 챔버 그 우리 하는 그 뭐죠? 그 현악 하는 그 챔버 팀 이름도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카리스. 근데 이때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토라는 단어 써요. 좀 달라요.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른 데서 나온 걸 보면은 이 은혜란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란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저줬다는 거죠.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거저주셨어요. 여기서 그 누구도 내가 할 만해서 내가 그나마 괜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신 거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그러한 나한테 조건이 없어요. 근데 조건 없이 거저주신 은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요 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천사가 처녀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구원, 사가랴가 아까 얘기한 그 구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는 먼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언젠가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 없는 채 그냥 당연하게 살고 계신 아는지요. 그리고 대강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위에 계셔도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기뻐하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규정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시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갈등할 수는 있어요. 우리 자녀의, 가정의, 공동체, 교회에서 어떤 걸 바라볼 때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을 봅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자녀를, 가정을,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사가랴처럼 입 다물는 게 나고요. 우리는 툭 하면은 그냥 불평 언어부터 나와요. 그냥 뭐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본인한테도 힘들어 죽겠다.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우리의 언어 자녀를 보면 절대 안 돼. 바뀌길 원합니다. 절대 돼. 무슨 관점을 볼까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